신자오 까빤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제가 베트남에 살 때 많은 베트남 분들이 한국 사람이면은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무조건 매운 거를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 불닭볶음면. 보면은 청양고추가 4,000 정도라는데 이 라면이 3,210 정도래요. 매운 정도가. 세계에서 제일 매운 인도 고추는 85만.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먹다가 먼저 물을 마시는 사람, 그 다음에 기권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, 만약에 둘 다 먹었다, 다 먹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. 아니 그럼 진짜. 벌칙만 있고 성공은 없는 건가요? 그런 거 없지.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거죠. 바로 나를 괴롭히네요. 아닙니다. 저도 근데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. 김치는 잘 먹는데 이렇게 매운 거는 잘 못 먹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너무 무서워서. 오늘의 벌칙은 바로 레몬 먹기입니다. 아주 생각보다 맛있어 보이는데? 그래? 그럼 오빠가 치길 바랄게. 자, 그러면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누가 먼저 먹을지, 누가 먹는데 성공할지 지켜봐주세요. 면을 익히고 난 다음엔 반드시 물을 버려줘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게. 넣습니다. 또 맛있을 것 같은데 또? 그러니까 생긴 건 좀 맛있게 생겼어. 어우 진짜 빨개. 자 준비하시고 시작! 과연 누가 빨리 먹느냐? 아씨. 어우 맵지? 맵다. 무조건 빵 먹고 나면 되지. 내가 이기지. 아! 안 돼! 아, 입술 따가워. 맛있다. 이게 먹을 땐 몰라. 나중에 이게 먹고 나면 이제 죽는 거지. 아, 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. 이거 물 마시면 뭐야? 아! 뭐야! 아 이러면 안 되는데? 내가 그동안 너가 나를 속인 거를 얼마나 복수하려고 일을 갈았는지 몰라. 아 무슨 벌써 다 먹었어! 아 어떡해! 다 먹었다. 응? 1분도 안 된 거 같은데? 이제 물 먹어도 돼? 안 되지. 아. 아, 뜨거. 아, 매워. 아. 아, 매워. 아, 이게 먹고 나서 엄청 매워. 아. 나도 얼마 안 남았어. 아, 빨리 먹어, 나 물 마시게. 눈물 나. 아, 속 아파. 아. 아, 차라리 레몬을 먹을까? 이거 말고. 야, 그냥 빨리 해. 나 속이 너무 아파. 빨리. 아! 나 진짜 못 먹겠어. 항복? 아니, 잠깐만. 쉬고 싶어. 야 빨리 나 속이 너무 아파. 아 근데 너무 많이 너무 일찍 빨리 먹었어.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대결이어서. 아 나 그만 먹을래. 물 마셔. 제가 졌습니다. 아 난 레몬 지금 그냥 하얗게 돼야 될 것 같아. 그래 빨리 그냥 먹자. 어쨌든 내가 패자니까 먹어야지. 먹습니다.
아. 먹으면 이거 먹고 레몬 먹으니까 훨씬 더 쉬어. 쉬고 고통스러워. 먹어봐. 먹을만한데? 먹을만 하겠지만 안 먹는 게 더 맛있어. 아! Say goodbye. 프리미. You want some? 아! 아 진짜 셔. 아! 다 먹어야지 삼켜야 돼. Lemon. Lemon. 아! 어! 생각보다 오빠가 너무 빨리 먹고 그래서 준비했죠. 불닭볶음면 한정판! 이거는 바로 여름을 위해 나온 쿨 불닭볶음면인데 만약에 이 비디오가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비디오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.